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은 만주 월유고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은 신라가 만주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는 처음에 백제에 부용되었으나 후에 인근의 가라, 임나, 백제 등을 겸병하였다. 그 강토를 살펴보면 동남으로는 지금 조선의 경상도와 강원도 이도요. 서북으로는 길림, 오랍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는 개원, 철령 부근이다. 이후에 발해가 강성하여 그 서북 경계를 모두 병합하였고 신라는 압록강 이남의 땅만 차지하였다. 자, 우선 앞선 글의 이상한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고구려가 빠져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만주 월유고는 청나라 황실의 명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즉 만주족의 역사서인 셈인데요. 이 책의 목적은 만주족은 어떤 민족보다 위대하다입니다. 즉 청나라판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주족을 위대하게 써놓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대 민족이었던 말갈, 여진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말갈은 고구려에도 복속되어져 있었고 후일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당나라에도 복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만주 월유고라는 책이 그들의 선조를 높여야 됐기 때문에 고구려를 뺀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강토까지도 신라의 영토라고 적고 있는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신라의 강토를 이야기할 때 서북으로는 길림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지만 이 책의 한 부분에는 신라의 강토 구주를 이야기할 때 동으로 길림에 이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어내다 보니 역시나 안타까운 자기 오류에 빠진 셈이죠. 즉 정리하자면 만주 월유고는 고구려의 역사를 통째로 삭제한 역사서로서는 기본도 지키지 않은 책이었으며 또 앞서 얘기했듯이 신라의 강토가 서북으로 길림에 이르렀다 하였다가 동으로 길림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자기 오류에 빠진 즉 조작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대륙삼국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했을 때 양치강 하류에 신라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쇼스로 올려드렸던 어느 유튜버의 뭐 지명으로서의 역사에서도 신라가 중국 본토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주 월유고에 따르면 신라는 만주에 있어야 하거든요. 두 집단 모두 유사 역사학인데 과연 두 집단은 서로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 만주 월유고의 허구성, 즉 만주 월유고가 어떤 사서인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래도 대륙삼국설이나 허망한 유사 역사학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